있으니까 정비를 하겠다. 근데 유닛을 좀 많이 힐렀죠. 아 이러면은 한타를 대승했는데 뭔가 얻은 건 없는 그런 느낌. 명도 이제 본진 근처에 감자밭을 캐고 있고 여기도 준비하고 있죠. 아직 시장은 없는데 아 시장 짓고 있고 막로부터 이제 곡창지대를 누가 선점하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지금 6,000원 일본은 14,000원 비축해놓은 자원은 일본이 좀 더 많은데 야 그리고 막 여기서 사람들 게임하고 있는데 막 수준 낮은 게임 야 니가 와서 해봐 야 이거 연습 이틀차야 니가 와서 니 클래스 한번 보여줘 야 나 수준 드립한 사람인데 야 연승자만 가자 하면서 다 죽여봐 그럼 인정해줄게 아니면 입을 털지마 이 보는 거랑 해보는 거랑 RTS는 장난 아니게 차이나 쉬워 보이지? 일단은 일본은 농부를 이제 서로 가까운 멀티 감자밭은 가져갔는데 감자가 캐봤자 그렇게 효율이 안 나와요. 지금 봐봐요. 캐면은 얼마 들어왔냐? 한 1,000원 들어왔나? 몇백원 들어오는 거지? 방금 쌀이 들어간 것 같은데? 감자만 들어가면 얼마죠? 200원? 200원이면은 이거 가장 싼 기본 유닛이 한 600원에서 800원 되지 않아요? 뭔가 먹어봤자 유닛이 그렇게 많진 않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쌀을 먹는 쪽이 경기 후반에 유리하게 가져가는데 일단 일본은 지금 병력 완전 쥐어짰죠. 지금 남은 자원이 1700, 인구수 1600이고 명은 1500에 5000. 뭔가 인구 자체는 비슷한데? 지금 서로 돌아가고 있고 아 이러면 갈리는데 아 터졌는데 지금 지뢰 아 지뢰 찾았어요 지뢰 지금 깜짝 놀라서 뒤로 빼고 있지 아이고 아 이게 지뢰가 그냥 유닛이 무조건 한방이라서 아, 또 터졌어! 망했어, 싸우기도 전에. 이게 명이랑 싸울 때는 항상, 아, 지금 발끝너시. 이거 완전 발끝너시에요. 이게 게임이야 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그냥 보라색의 대처가 중요한데, 보라색은 지금 수비를 선택했어. 보라색은 수비를 선택했고, 이러면은 뭐 일단은 빨간색이 지금 지뢰 사무라이 다 잃었는데 이게 충원할 수 있나요? 일단 유닛 비중이 완전 깨졌어 조합이 사무라이를 추가해야 되는데 유닛 비중이 깨지고 명이랑 상대할 때는 일단 무조건 유닛을 한꺼번에 보내면 안 돼 이게 굉장히 피곤한 경우네 아 근데 명은 12시를 확보하면서 일꾼이 또 막루 전진하고 이걸 냅두면은 이제 일본이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근데 알고 있어요 일부 병력만 보내가지고 견제하고 있고 얘는 회군하느라 6시까지 쭉 길게 왔는데 아 일본 본영은 쌀 캐려고 왔다가 다시 구석에 박히고 아 근데 여기서 한타를 하나요 그냥? 어 굉장히 지금 어! 풍백술 두 개 세 개
아 이러면 품에손 발린 유닛은 도망가야죠 일단. 아 근데 영웅한테 발라놔가지고 멀리 빠지긴 그렇고. 아 연옥 아 속박까지 파르륵. 아 이거 너무 대박으로 들어갔는데. 일본은 풍백술 하나 있지만 이거는 속박과 연옥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넘나 강하고. 그래도 일본이 아직 장군 안 했고 유닛이 아직 좀 남아있어요. 근데 자원이 있나요? 1900원 명나라는 5400원. 아 이게 지금 자원 차이가. 그래도 일본이 12시에 돌린 유닛이 그 멀티를 그래도 견제해주네. 서로 가난한 싸움. 근데 지금 일본이 유닛 싸움에서 밀리는 것 같죠? 아무래도 아까 지뢰를 밟은 게 너무 컸어요. 지뢰를 안 밟았으면은 일본이 좀 더 할만했을 것 같은데 지금 지뢰 때문에 유닛이 너무 많이 죽어서. 근데 일본이 과감한 판단? 병력 우회해가지고 그냥 가? 이걸? 이게 지금 가능한가요? 일단 병력 빼줘. 병력 빼면 이제 병력 빼는 거 알고 있잖아. 어떻게 할 거야? 빠지는 선택을 하나 아니면 건물이라 좀 깨나 선택하나. 이게 일단 명은 본영이 날아가면은 에드온으로 붙여놓은 대장간과 병부성 이런게 다 날아가. 그게 이제 좀 약점인데. 아 근데 막을 왔죠. 아 본영이라도 하나 깨겠다. 근데 이러면 약간 유닛이 좀 아깝지 않습니까? 아 갑자기 벼락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감자가 잘할 수 있나요? 아 지금 돈이 없어요. 나무를 이제 상인이 올 때마다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나무 5만 여기는 나무 12,000. 이러면 일본이 좀 더 돈이 많다고 할 수도 있어. 아 캠페인에서만 못 팔아? 멀티에서는? 쌀은 다시 안 자라요. 아 지금 서로 가난한데 이거 마지막 한타가 될 것 같지 이러면? 아... 아몰랑 러쉬 지뢰 시파 하고 알았습니다. 아 이게 지뢰가 아니었으면은 그 유닛 싸움에서 일본이 안 밀렸을 것 같은데 지뢰 거의 한 10마리 죽은 것 같아 사무라이만. 너무 많이 죽었어. 근데 이건 뭐 연습을 통해서 좀 극복이 되겠죠. 지뢰 찾는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아리울림 아까 하지 않았나? 일단은 1회차 돌리기 전까지는 아 빨강이랑 이 색깔 남길까? 3,4 가자고? 3,4가 되겠네. 어차피 아리올림이 나가야 되니까. 일단 3,4번 경기로 하겠습니다. 아리올림 아까 한판 하지 않았나요?
이게 지금 처음 최대한 경기를 다양하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 번 했으면은 한 바퀴 돌 때까지는 따로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연습을 시키는 거라. 그리고 업저버를 허용 안 하니까 나가세요. 내가 직접 보내기는 좀 그렇거든. 인터넷 친구들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조를 안 하면 어쩔 수 없어. 3사입니다. 이분 방송을 보고 계신 한 거야? 아니 내가 말하고 있었잖아. 참, 마음이 좀 착잡한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내가 채팅 못하잖아 지금. 게임 이게 버그가 있어가지고 채팅이 안돼. 아니 방송 안보고 임진왕 할 수 없어. 왜냐면 내 텅글 그런게 다 방송을 통해서 알아야 들어올 수 있는건데 못 들어와. 원주민이 없어. 애초에 내 IP를 알아야 들어올 수 있는데 원주민이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원주민이. 아니 내 IP를 어떻게 보고 들어와? 알고 들어와. 뭐 임진노 공용 IP냐 내가? 일단 일본은 본진 2개, 조선은 본영 3개. 자, 미니맵 3으로 좀 더 구분이 되긴 하네요. 좀 더 3, 4번이 구분이 되긴 하네. 일단 본영이 2개면은 안정적인 선택. 3개면은 약간 배부른 운영인데 이러면 이제 일본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게 중요하죠. 근데 보니까 초반에 가장 강력한 러쉬를 할 수 있는 거는 일본 같아 보이거든? 그래서 일본 상대로 배를 째는 거는 좀 위험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훈련소 섬 이거 임진호2는 해상전은 안돼. 해상전은 내가 한번 해보니까 아 안돼 안돼. 배가 2박 3일 동안 싸운다니까. 못해먹어 못해먹어. 하루 종일 싸우고 있어. 유닛이 안 죽어. 배 체력이 4000이야 얘네. 일꾼 체력이 500인데 자, 일본은 시장을 괜찮은 위치에 짓고 자원가치 향상까지 업그레이드 해놓고 이것도 아마 시장을 짓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나무 주위에서 왔다갔다 거리는 거 보니까 아닌가? 지금 뭔가 방황하는 느낌? 이런 마련가요? 훈련소 하나 더 추가? 일본이 훈련소를 2개. 창배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숨어 있는 거냐 이거? 아 지금 일본 창병이 건물 사이에 숨어가지고 때리고 있어. 이거
이건 게임하는 사람도 보기 힘들겠다. 아 근데 죽고 아주 위장이 일단 초반 창병 찌르기는 뭐 한 마리 정도는 정찰 겸 해가지고 일꾼 죽이면 좋고 뭐 못 죽여도 말고 정찰이니까 그런 식으로 보냈는데 대장간 하나 추가하고 일본은 창병 계속 일본이 창병 위주로 뽑는 거는 또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저게 지금 3분 독후 빌드를 알려주신 분이 있는데 지금 빨리 저거 적었다가 쓰시길 변기 창고까지 추가 조총병에 창병 조총병? 조총병을 쓰는 경우는 처음 봤죠 조총병을 쓰려면 업그레이드까지 해야 되거든? 굉장히 큰 투자를 했고 훈련소에서 창병 목장 이러면 조선은 정통적인 목장 두 개면은 갑사의 힘을 좀 더 주는 빌드네 허준 등용하고 있고 건설 수레가 귀갑차 귀갑차에 대장간을 추가하는 거 보니까 조총병을 귀갑차에 태워서 가겠다는 그런 생각인가? 건설 수레가 지금 두 개 놀고 있죠 이게 고니시 등용 중 조선은 지금 아 훈련도감 짓고 있네 이제 여기서 이순신이 나오겠죠? 허준은 나왔는데 여기 숨어있다 여기 숨어있네 허준 이순신 바로 등용하고 있고 이러면은 허준, 이순신, 창병, 갑사 일본은 창병, 조총병, 기갑차, 고니시 마려도 두 개 추가해놨네 조총병을 꾸준히 추가해주면서 조총병 귀갑차 사무라이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조선은 지금 아 삼목장에서 갑사에 굉장히 힘을 많이 주는 빌드인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죠 보통 갑사는 목장 한두 개에서 찍고 화차를 추가해줬는데 이번에 갑사를 되게 힘을 많이 줬어 매번이 다 처음이지 이틀차인데 뭐든 이 사람들이 뭐 엄청난 전략이다 그렇게 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막 자기 뭐 생각대로 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처음 본 유닛 구성이야 어디에 힘을 주냐에 따라서 RTS는 유닛의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속된 말로 자기 꼴리는 대로 유닛 조합을 하는지 아니면 이게 뭐 효율을 생각해서 엄청난 구성을 하는지 나는 모를 노릇이고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자원이 바닥났는데 조선은 좀 풍족하고 1071 873 지금 일본이 인프라 구축이 약간 실패한 것 같죠? 자원관리에 실패하면서 풍백술 연구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일꾼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 일꾼이 부족해가지고 돈을 못 캐고 있다. 그래도 유닛이 조금씩 꾸준히 찍힐만한 돈은 캐고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생산건물이 놀고 있진 않죠. 아, 대장까지 놀고 있네. 파염차도 추가해주고. 어디가 괜찮으십니까? 허준, 이순신. 조선은 그냥 이제 갖춰진 건물에서 유닛을 계속 찍고 있고, 이제 제철장 하나에서 화차. 아, 제철장 두 개. 그럼 화차까지 추가. 확실히 지금 조선에 비해서 일본이 일꾼이 좀 모자란 느낌이에요. 지금 세 마리가 쌀을 캐고 있는데 한두 마리 정도는 더 추가해도 되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캐는 양에 비해서 생산량이, 유닛 생산량이 너무 비싸지, 생산비가. 건물은 잔뜩 지어놨는데, 아, 이게 지금 빠듯하게 다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다 찍히긴 찍혔어. 1326 사명대사까지 1396. 일단 인구 자체는 크게 차이 안 나는데 조선이 비축한 자원은 훨씬 많아요. 일본이 시비를 걸고 있죠. 근데 유닛이 지금 한 번에 뭉쳐서 가야 되는데 약간 먼저 손을 보고 흠백술 마법을 다 썼고 두 개 기공심포 날라오고 두 발째. 아, 골이 죽었어요. 아, 이러면은 영웅이 하나밖에 없어서 버프가 다 꺼지고 뒤에 유닛들은 놀고. 아, 이거 망했어. 아, 진짜 뒤늦게 합류를 하고 있는데. 아, 저 갑사가 굉장히 많아서 유닛이 높죠. 이 결국에 이기면은 좋은 조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갑사에 힘을 줘서 이겼어. 번개. 일단 비가 와가지고 화염차는 무용지물이 됐고 조선의 유닛이 훨씬 많이 남아서 이대로 게임이 끝나겠네요. 화염차 비오면은 불덩이를 못 던져. 뭐 재수가 없는거지. 화염차가 나왔는데 뭐 불덩이를 못 던져. 이게 묘하게 현실적인 게임이라 안돼 그런게. 이러면은 영웅 숫자에 유닛을 한 번에 사용하지 못한 V네트워크 아로. 선수의 경기가 끝나네요. 조선이 이기면서. 어차피 지금 연습 단계라서 비행기도 있어요. 놀랍지만 원래 임진왜란 때 비행기가 나와 싸웠어. 전주 비빔밥. 컴퓨터를 하나. 아, 이 컴퓨터가 바뀌네. 이 컴퓨터 못 넣냐 이거? 아, 자동으로 바뀌어. 사람 오면은. 따라라. 보통형 암호. 뭐야 저건. 자
아라와 남생이 이묘한의 드랍십. 좀 이따 한다고? 오마이걸님 아까 하지 않았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이러면 자연스럽게 4, 5번 파통령 암호물. 역시 파통령의 그릇. 선수가 방파서 빨간파랑 선수 주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누가 할지 어떻게 정해? 선착순이 아니면. 자, 조선 대 일본 갑시다. 아까는 명명전 나왔잖아요. 띵띵전. 뭐야 님? 뭐야 저거? 버전이 다른 건가? 다 바뀌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채울 수가 없네. 만나노린님이 박모근님 맞죠? 박모근님 맞으니까 3, 4번이 하시면 돼요. 저분은 반전하시고 해설자 보시고. 레벨 바꿔야겠네. 색 맞추려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저분이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분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임진롱 리그를 진행하셨던 분이야. 어느 정도인지 알겠어? 그 정도면은 현역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1일차에는 이제 박모근님이 랜덤? 박모근님이 빌드를 좀 많이 보여줬어요. 직접 경기를 하면서. 아, 1주 전에도 대회 열었다고? 그래? 1주 전에도? 임진은 왜 이렇게 대회가 많아? 이거 괜히 한 거 아니냐? 나는 되게 되게 잊혀진 게임을 재조명하는 그런 시즌이었는데 이거 갓게임이야. 이거 완전 흥게임이야. 현역이 왜 이렇게 많아. 자, 일단 명함 본진을 세 개째까지 지어주고 다시 한번 e스포츠를 만드는 꿈이야. 스타트도 망해가는데 무슨 임진왕2가 꿈을 꾸읍시다. 꿈은 꾸라고 있는 거야. 누가 그 꿈을. 일단 1번은 본영 3개.
근데 고전 게임이 그 되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신박해서 보는 맛이 있어. 레전드 2 때도 느꼈는데 보는 맛이 있어. 기공 심포 외쳐줄게. 대회 들어가면 이제 좀 텐션이 올라갈 거 아니야. 명경기도 나오고. 그냥 기공 심포 올려주면 되지. 어? 뭐 외쳐주면 되지. 해설이랑 캐스터가 둘 다. 이순신! 기공심포! 외쳐줄게. 일단 일본은 3번진을 올리고 이러면 좀 부유하게 시작하겠다. 그런 거겠죠? 명은 시장 위치 괜찮고 그리고 훈련소 올리고 투 훈련소인가요? 훈련소를 두 개. 건설술에 계속 나오는데 아까 보셨듯이 일본도 일꾼이 너무 적으면은 뭔가 생산량이 안 나와. 관철소 올려주고 아직은 여유 자원이 있긴 한데 훈련소 3개. 그리고 명나라는 본영을 쭉쭉을 눌러주고 대장간 하나? 대장간 하나? 이 지금 엄청난 배짱이죠? 군사연구소? 이게 일단은 스타로 치면은 배럭이 없어. 스타로 치면은 배럭이 없는 게임이야. 노배럭이야 노배럭. 군사연구소 두 개. 그리고 막루. 일단 막루로 초반을 지키겠다. 근데 일본은 훈련소 3개 마료. 굉장히 지금 초반 유닛 슬 많이 뽑을 수 있는 빌드인데 영혼 영혼이 지금 뽑히고 있진 않죠? 와 이거 굉장히 배를 굴리고 있는데 막로 두 개째 소환소 아 지금 창병 와가지고 꼬장 부리는데 이게 지금 터렛밖에 없어가지고 저 유닛을 걷어내기가 일꾼 피해를 좀 보겠는데요? 한두 마리는? 이제 봤을텐데 아 그래 보니까 뛰어오지? 아 얘 배째네? 하면서 뛰어오고 있어. 아 그래도 막루 위치가 쌀 캐는 곳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이런 괜찮네요. 나무 캐는 곳에 빈틈이 있긴 하지만 일단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위험하고 터렛으로 맞고 어 배럭이 없다. 배럭이 없이 주작 연옥술 이러면은 이어송으로 테러를 하겠다. 내 화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지금 화면 이상해요? 갖고 연어술 연구되면은
지금 날아가면은 영구 델타이밍쯤에 도착할 것 같은데? 아 이게 망루를 일자로 짓고 명령만 내리십시오. 아 이거는 그냥 영웅테라인데 역풍이 지금 역풍이 아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이묘한의 드랍십에 대한 아이디는 보라색인데 아 너무 느려 내려면 내렸고 아 이게 지금 지뢰 깔았나요? 지뢰 깔았네요? 어 근데 이거 지금 유닛이 뭐야 아 그냥 죽었어 그냥 뭐야 어! 뭐 지뢰를 유닛 잘 잡았으니까 뭐 마인은 괜찮게 됐죠 그러면은? 마인은 괜찮게 됐는데 지금 역풍이라서 지금 날아가는 게 이게 그냥 내려서 달리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느린데? 이게 의미가 있냐 지금? 오버로드야 그냥 걸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친구? 지금 게임이 운빨 시스템이다 역풍 때문에 아 이거 아, 나 지금 마음이 바뀌었어.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 일단 내렸어요. 어, 다시 타고. 아, 북풍이 됐다. 왔다. 불량기 포한대가 저거 무슨 저건 리버인가요? 리버급의 존재감이 아니고서야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오잉? 아 건설수를 발견해서 건설수부터 죽이겠다 차근차근 전혀 급하지 않아 아 넘나 느린 것 일본은 도쿠가와까지 나왔고 아, 연옥수를 불질렀는데 뭐 그렇게 만족스러운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테러를 했죠, 그래도 건물 수리 눌렀고 저게 은근히 아파 그러면서 뭐하고 있나요? 그러면서 뭐 완전 메카닉 시대인데? 발 섞고만 잔뜩 아 지금 풍향이 바뀌어가지고 이 불을 꺼야겠는데? 불을 꺼야 돼! 이거 불 끌어왔죠. 아 풍향이 다시 바뀌었고. 일본이 일꾼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불 끄는 속도가 느리네요. 이것도 단점이라 할 수 있네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나요? 어? 망루 라인 추가해주면서. 이분은 운영이 그러면서 12시 멀티 3시 멀티까지 운영이 방어체제 갖추고 테러 하면서 후반 유닛 뽑는다 컨셉이 딱 정해져 있네
컨셉이 정해져 있어. 이건 섬이 아니에요. 그냥 멀티인데 여기도 먹었네. 먹는 자원은 어마어마할 텐데 이 자원 가지고 뭘 할지. 근데 주작을 또 뽑았는데 이게 공격 유닛으로 활용할 수가 있나? 공격력이 없는데? 주작 왜 또 나왔지? 뭐 드랍 같은 걸 하려나? 일본은 수송기 병력을 태우고 상대 멀티를 견제하러 가는 것 같고. 아 여기도 지금 불태웠어요. 아이 굉장히 신경쓰이겠는데? 그래서 왔다갔다 그러면서 영웅으로 불 지르고. 아 이게 지금 한번 태우면은 계속 타! 신경 못쓰고 있고. 그러면서 3시는 직접 병력을 정리하고 12시는 드랍으로 정리하려고 했는데 신경 못쓰고 있죠. 내렸네. 근데 안에 타있는게 조총병 3명이었어. 이 조총병 3명으로 이거 건물 언제 깨냐. 어쨌든 3시는 정리하고. 명나라는 지금 뭐 삼총사 그리고 일부 유닛으로 12시 이러면 지금 일본이 여기 한 무리 여기 한 무리 지금 분산된 유닛을 다 합치면은 꽤 숫자가 되거든? 이게 뭐라고 1900명이 보냐고. 어 진짜네. 이게 뭐라고 1900명이 보고 있어. 희한한 양반들이야. 아 포트리스는 대회였잖아. 이건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대회도 아니고. 이래도 스타트입니까? 같은 끼 인진 넣고 시공에 잡혔나봐. 100만원 500만원 감사합니다. 아 이게 지금 12시에 아 뭐 거의 뭐 우방 휴먼급의 운영인데? 멀티에 타워 도배하고 본진에도 타워 올려놓고 이게 완전 불응이 아니야. 발사꺼 잔뜩 뽑아놓고 뭐 거의 우방 휴먼이야. 뭐야 명나라 좀 엎어주세요. 뭔 일이 일어난 거지? 아무 일 없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어. 따라란 32,000 21,000 발 섞어. 누가 유리한지 잘 모르겠네. 이게 지금 게임 견적이 일단 이여성과 발석과 친구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뭔가 하고 있는데. 아 여기 일꾼 또 다 죽었네. 일본이 슬슬 말라가는 그림인가? 주력 부대가 견제하긴 한데 자꾸 일꾼 테러하면서
말라 죽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거 본진 다시 가고. 와, 굉장히 강한데? 불 지르고 불 지르고 지뢰 깔고 도망가겠지. 또 지뢰. 이건 뭐 게릴라로만 거의 유닛을 갉아먹으면서 게임 가져가는 그림인데. 아, 지금 역풍. 역풍인데 도망갈 수 있다. 아, 일본이 지금 자원 캐는 데 없네. 아, 지뢰 또 밟고 846원. 인구수 2235. 인구수 783. 하, 이거 완전 우방윤만 아니냐? 깔짝깔짝 다 죽었어. 이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지금 명나라가 굉장히 고수의 느낌이 나는데? 게다가 지금 이제 참병까지 포함시키면서 추가시키고. 어, 이게 그냥 신박한 노베럭 배짝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다 짜여진 빌드였네. 짜여진 빌드였어. 뭔가 찌르긴 하지만 이미 망루가 다 도배되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이미 끝났는데.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지금 지금 자원 캐고 있나요? 자원을 못 캐. 이걸 정리하지 않는 난. 아, 이게 명나라가 명나라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랜덤이었는데 이 정도면은 굉장한 고수인데? 굉장한 고수야. 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공격력이 공격력이 280이야 지지. 어이씨, 너무 잘하는데? BGP 너무 잘하는데? 무슨 이 게임 왜 이렇게 고수가 많아? 희한한 게임이네 이거. 진짜 희한한 게임이야. 왜 고수가 있는 거야 대체? 희한한 게임이야. 뭘 햇빛 하나 들어줘.
이번엔 로봇님과 구종선생의 경기네. 맵 이거 할건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수레바퀴, 무돌, 전주비빔밥, 명대조선. 까밥. 그냥 이거 해봅시다. 아 뭐라 순서대로 해. 너희들에게 선택권 없어. 스타 대신 이 게임 흥할 줄 알고 연습생 10년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선발 감사합니다. 명이 어? 병부성? 훈련소? 뭐야 이거? 이거 지금까지의 양상과는 파냐? 이거 임진덕으로 치면은 4드론 같은 그런 느낌이지? 이게 2 본진이 기본인데 그래 스타로 치면 스타러치면 내가 잠을 별로 못 자가지고. 그러면서 본영 하나 더 추가. 그리고 창병. 여기는 조승훈 바로 등용. 돈이 지금 276원 남았어요. 근데 초패스트야 초패스트. 조선은 창병. 또 이런 신박하게 영웅물 바로 뽑죠. 바로 뽑는 거는 처음 보는데 이게 과연 로봇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지금까지 날빌은 웬만하면 다 실패했거든? 뭔가 초반에 간다 싶은 거는 성공한 적이 없어. 아 창병은 이미 봤자? 봤죠? 어 세네? 진짜 세네? 된 거 하고 목이 짧소. 그리고 창.. 그 도와줄 창병을 더 추가시키는 것 같고 관측소 추가. 그럼 조선은 지금 막을 유닛이 있나요? 오직 창병? 지금 근데 이게 훈련소가 하나라서 유닛 생산속도 유닛 생산속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거든 게임이? 이게 훈련소 하나에서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봉화대 올라가고 있는데 열심히 뛰고 있죠. 뭐야 아 창병도 찌르고 있고 그리고 본진 도착했고 어? 일꾼을 일꾼을 두 개 끊어줬는데 아 이거 그대로 끝나는 느낌? 아 지금 다급하게 막노 올리고 있는데 어 생각보다 많이 센데? 아 막노 막노가 완성됐는데 업그레이드를 해야 공격할 수 있어요. 일단 화포가 나오면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피해가 화포를 정리할 수 있나요?
일단 정리 안 될 것 같은데. 와, 레벨업 했어. 레벨업 했어. 이게 레벨업 하면 피가 다 차는데. 안 돼. 그만둬. 아, 일꾼이 일을 못해. 말라 죽겠는데, 이거? 이, 지금 6원 남았어. 아, 마지막, 이거, 일꾼 없는 거 아니야? 아! 건물 팔았어. 건물 팔고, 지금 농부가 하나 나오는데. 그러면서 명은? 아, 명은 이제. 그러면서 다 할 거 다 하고 있었어. 다 올라가고 있네요. 어, 굉장히 강력한 빌드인데? 이씨. 게임 X같이 하네. 리사이. 어씨. 강한데? 이게 지금 아까 그 BGT 선수도 되게 체계적이고 저 로봇 선수도 강력한데? 그리고 아까 하던 그 아리올님인가? 그분도 굉장히 잘했거든? 하... 이거 뭐 은둔고수들이 막 하나씩 오고 있나? 왜 이렇게 잘해? 아리올은 레알 프로라고? 전 프로? 은퇴한 프로? 이거 파스들 하겠나? 무서워가지고. 막 하겠나? 이라 한번 조명전 맞다이 해보고 싶다고? 박선 우리 박모군님의 도전장이 있는데? 순서 새치기 하는 것 같다고? 어차피 지금 크루시오님이랑 핵기나루 해피나루 이 두 분의 경기 순서라 다음 판 예약 자리 같은 건 없어요. 지금 내가 이게 정확하게 몇 명이 대기하고 있고 그걸 파악하지 못해서. 그리고 일단은 아 맵은 무돌 차례죠. 이번에 무돌 차례 그리고 관